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중동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 188 쐈습니다. 보복에 보복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래서 점점 더 큰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공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탄도미사일을 대규모 발사를 한 건데요. 자, 4월 달에 미사일과 드론으로 이스라엘을 본토를 공습한 지 5개월 만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재보복을 경고를 하면서 중동의 전쟁 위기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혁명 수비대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지에 있는 중요한 군사 안보 목표물을 표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미사일 약 180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이스라엘 군사기지 3개가 타격받았다면서 미사일 90%가 목표물에 성공적으로 명중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발사는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에,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혁명수비대 작정부 사령관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잇따라 폭사했습니다. 자, 여기 프리프레스에서는요.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략적인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서 해리스와 바이든은 현명하다면 이 전략을 써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그 기사를 맺었어요. The best way to end regional war. 지역전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to win it.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이번 공격에 이란의 초음속 미사일 파타1이 쓰였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란은 7월 말 하니에가 자국에서 암살당한 뒤 이스라엘에 대해서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세가 더 거세지자 실행에 옮겼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2023년 9월 29일에 제이크 설리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요. 중동은 안전하다. 중동은 quiet, 조용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Middle East Quiet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백악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헤즈볼라의 공격 기반을 겨냥해서 레바논 남부에서 국지적 지상작전 개시했다 공식 발표를 했죠. 이스라엘 전역에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방공호 대피령이 내려졌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고요. 이란 대통령은 X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란은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시오니스트 정권의 침략에 단호히 대응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언급하면서요. 경고를 했습니다. 이란은 교전국이 아니지만 모든 위협에 확고히 맞서고 있다는 것을 네타냐후가 알도록 하자. 경고죠. 또 이란의 UN 대표부도 X에다가 이렇게 올렸어요. 이란은 시온주의자 정권 이스라엘의 테러 행위에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대응했다. 라면서 영내 국가들은 시온주의자 정권과 결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중동의 이란 대리 세력 저항의 축 가운데 하나이고 이스라엘과 1년 가까이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있죠? 하마스가 성명을 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영웅적인 미사일 발사를 축복한다. 이렇게 성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 순교자들의 피에 대한 복수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약 3시간 전에 미국 백악관의 고위 당국자는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사일 공격과 관련해서 미군의 이스라엘 방어를 지원하고 이스라엘을 겨냥한 미사일을 격추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실패한 것으로 보이며 효과적이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공격에 대한 엄중한 후과가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과 협력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우리가 보복한다 라면서 미사일을 쏜 건데요. 보복의 보복, 이게 계속되면 에스컬레이트가 되잖아요. 아,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은 지난 4월 이후 5개월 만이죠. 그리고 이란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번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추가 보복이 없다면 보복 조치를 종료하겠다. 우리는 미사일을 쐈지만 너네가 추가 보복 안 하면 우리도 보복을 종료하겠다는 거죠. 이란의 아락지 장관이 X 트위터에 이스라엘을 겨냥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은 자기 방어권 행사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정권이 추가 보복을 자초하지 않는다면 이란의 보복 조치는 종료된다 라고 한 거죠. 이란의 언론 매체들은 이란 국민들이 자국의 미사일 공격을 자축하는 모습을 방영하는 등 발사 장면을 온라인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총리는 또 이렇게 발표를 했죠. 이란은 미사일 공격 실패했다. 그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은 실패다 라고 하면서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0월 1일 정치 안보 회의를 시작하면서 자, 이란은 오늘 밤 큰 실수를 했고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네타냐후 총리가요, 이란 정권은 우리 자신을 방어하려는 우리의 결심과 적을 보복하려는 우리의 결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세력 헤즈볼라를 포적으로 지상공격을 10월 1일 개시했습니다.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넘어서 레바논으로 전선을 확대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공습을 통해서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를 제거했죠. 아, 이게 보복의 보복. 계속되면 이거 3차 대전 일어나는 거 아니냐. 글로벌하게 전역에서 지금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심상치가 않습니다.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과 동맹의 지원으로 효과적으로 이란 공격을 물리쳤다.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다른 말들이 많이 오가는 겁니다. 이란은 지난 4월에도 이스라엘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미국, 요르단 등의 도움을 받아서 자국 영토를 향해 발사된 수백 발의 미사일과 드론을 거의 모두 요격했습니다. 미국이 자제를 촉구했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일부 핵시설 근처에 있는 공군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시설 자체는 타격하지 않는 등 제한적으로 대응을 했죠. 자, 그런데 대선을 이제 5주도 남겨놓지 않은 미국 상황, 미국의 입김이 이번에는 얼마나 통할지 미지수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베이루트의 헤즈볼라 본부를 공습해서 최고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를 사살했을 때도 미국은 사전에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가 전쟁에 휘말리는 거 아닌가요? 주식시장이 지금 엄청 떨어졌고요. 세계 경제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How to exploit Israel's success 라고 하면서 헤즈볼라 약하다. 그리고 이란은 지금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Now is the time for US to add pressure. 지금 미국이 프레셔를 가할 때다. 그런데 미국의 프레셔가 어느 정도 먹힐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5개월밖에 선거가 남지 않았는데 자, 이런 와중에 앞으로 더 큰일이 날지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전 세계에서 말빨이 서나요? 진짜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